안녕하세요. 잼미아입니다. 이것도 참진학으로 호피 찾으러 왔어요. 호피 있으면 찾아갖고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우리 아들이 또 저를 지팡이도 이렇게 만들어줬답니다. 이 지팡이가 대략 맞은 지팡이래요. 이 지팡이를 짚고 온게 오늘 또 좋은 호피가 나올 수 있는가도 모르겠네요. 여기도 한 점 있네요. 이거 보이죠? 수청 호피는 아주 귀하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이 보이게 반갑네요. 그래도 좋지는 않지만은 순창호피다 하고 봐주세요. 추천한 게 좀 괜찮죠? 이 호피는 순마가 덜 돼갖고 질이 아주 안 좋네요. 여기 물에가 이쁜 호피가 한 점 또 보이네요. 이게 보이죠? 물때가 끼갖고 잘 안 보이네요. 호피가 털이 나네요. 물때가 얼마나 많이 끼든지 털이 나갖고 씻기가 진짜 힘들었네요. 아유, 웃기다. 호피가 트럭도 나고. 요 호피는 미숙인데, 깨졌네요. 그래도 귀엽게 보여드릴게요. 어제는 전주 사시는 구독자님을 만나갖고 너무 반가웠습니다. 이 호피는 개호피라도 무가 잘 나왔네요. 색깔도 이쁘죠? 이 호피는 꺼졌어. 같은 거예요. 여기서 또 조금 보이길래 봤더만은 이것도 호피네요. 보여드릴게요. 호피 맞죠? 아이고, 숨이 아파서 제가 또 한번 물을 묻혀갖고 보여드릴게요.
손장어피는 다 이렇게 특징이 있답니다. 아이고 진짜 멋있다. 오늘 그냥 대박이네, 대박. 저 무주금산으로 가면 그냥 허피를 왔다 갔다 돌밭에 댕기면 하나씩 보이갖고 탐도 그런데 우리 여기 춘창은 이렇게 막 돌밭을 파야 된답니다. 이렇게 도발을 타다 보면 이렇게 또 한 점씩 나온답니다. 그러니까 또 힘들어요. 시쳐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순창수는 호피 탐색을 하면 엄청 힘들어요. 하고 막 물에 가서 닦고 그래야 뽀도 없이 보이면 또 사진을 찍고 간답니다. 오늘은 호피 대박이네요. 호피가 다 이렇게 막 특징이 있어갖고 다 좋네요. 조그만 해도 이렇게 다 특징이 있답니다. 진짜 화안정에 미쳐버리네. 우리 좀 이상해 보냐고. 아이 너무 멋있어 갖고 한 번 더 찍을 거 이렇게. 우리 구독자님들 잘 보시라고 이렇게 또 한 번 더 찍어 보여드려야지. 이건 어찌 돼지 코맹기로 생긴데 돼지 코맹기로요. 진짜 잘 나왔다. 또 화산약초가 대박을 했답니다. 대박을. 얼른 가지고 와. 대박을 하는 게 갖고 왔는데 힘들지. 힘이 안 들어갔어. 아따 진짜 좋네. 아 너무 멋있다. 완전히 그냥 무늬가 팍팍 찍혀갖고요. 모욕을 싹 하면 진짜 아주 멋있는 무늬가 나올 것 같아요. 아주 멋있네요. 우리 순창호피가 아주 귀여운디 오늘 우리가 운이 좋은가 봐요. 그래갖고 한 3일 간경으로 좋은 호피를 많이 봤네요. 다 이것이 우리 구독자님 덕분인가 봐요. 이 호피 많이 많이 보시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좋은 하루 되세요. 건강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